네, 오늘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너에게 저자 김도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제가 노력해왔던 과정을 담은 책이고요. 저는 경제부 기자로 한 10년 정도 돈 있는 분들을 만나왔고, 그분들 나름대로 성공한 공식이라 그러긴 애매한데 공통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따라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따라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책이 나오기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부 기자 10년 하시면서 뭐돈 진짜 많이 번 기업가도 만나보셨을 거고,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람도 만나보셨을 거고, 뭐 다양한 사람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서.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그 질문을 해주신 의도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부자랑 가짜 부자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다짜고짜 뭐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통장이에요. 통장? 그래서 턱시스 이렇게 하더니, 한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고 봤더니 이제 공이 많이 있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이라고. 뭐 이런 재수없는 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분을 뵐수 있나? 라고 하는 되게 큰, 회사의 그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 나와 주셔서 1층까지 못 가서 미안하다고, 진짜 뭐 거의 90도 가까운 인사를 문 닫힐 때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돈 있고 정말 존경받는 분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과, 아, 돈으로 성공한 사람과 진짜 땀으로 성공한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 그 통장을 툭 던진 그분도 진짜 부자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그 벌어놓은 그 수익 자체가, 그 자산이 계속 증식할까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성품 자체가 있는 분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 분이니까 자신의 자산 자체를 더 불려줄 수 있는, 확실한, 탄탄한 그 틀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은 자기 노력으로 분명히 번 거는 맞지만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그 주변에 적군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뭐 성품이 좋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있죠. 성품이 정말 더러운데 돈잘번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관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취업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면접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싸가지 없고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일은 못하는데 너무 착한 사람. 이거 말씀하시는 거랑 아마 일치가 될것 같아요. 그 사회에서는 사실은 싸가지 없어도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거거든요. 그리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갑질을 할 만큼 그들을 먹여 살려주는 뭐 돈을 제공은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오래 갈수 있다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좀 성품 좋은 쪽으로 좀덜 벌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멀리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작가님이 책에서 초반부에 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망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대부분 이제 망할까 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걸 썼었던 거는 되게 좀 웃긴 건데, 로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진짜 기가 막힌 꿈을 꿨거든요. 근데 로또를 안 사고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지나간 거예요. 아, 그살 걸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게 좋은 기회가 오고 뭐 좋은 것들이 오더라도 결국은 로또를 산다라는 실행이 필요한 부분인 건 거고, 무언가 더 점프업을 하려고 하면 한숨만 쉬면서 현재를 낭망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문구를 적어 봤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 말의 의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 좀 깔려 있는 거죠?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건 거죠.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걸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저주저 되지만, 특히나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독자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실패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 눈물, 이게 또 근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앨런 머스크 사례를 제가 책에는 넣어놨는데, 앨런 머스크도 사실은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망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완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독자분들도 꼭 시도를 해보시는 게
당장에 돈은 안 되더라도 나의 근육은 된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 책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굉장히 그 약간 막연하게 뭐 투자해서 돈 벌어라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침들, 되게 애매한 것들, 고민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긁어주는 게 좋았거든요. 책에서 보면은 꼭 필요한 지출과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이제 구분해 주셨잖아요. 네.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게 진짜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거 안 쓰면 죽어? 이게 저한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한 지 6개월, 7개월 될 때 사기를 당했거든요. 네. 예, 그래갖고 직업이 바뀌고 이제 빚을 엄청 막 지고 그랬었는데 쌀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 아낄 수 없는 것까지 아껴야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상 떤다는 이야기도 듣고 사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지속할 수 없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했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 필요했었고 저는 이제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통장 잔고를 늘리자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위해서 뭘 아껴야 될까, 뭘 아끼지 말아야 될까라는 판단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경제부 기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도 만났고 책도 관계되어 있는 논문도 자료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일정 단계 이상의 정보들이지 기초를 가진 이 초급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가장 심플한 기준이 안 쓰면 죽느냐라는 기준이었어요. 돈이 너무 없었을 때는 밥값도 아껴야 했었지만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밥값이라는 최소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커피는 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지만 안 죽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 죽는 그 기준은 내가 참아야 된다라는 그 죽지 않을 정도에 해서 그 최소한에 써야 되는 그 금액을 먼저 설정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만큼은 저금할 수 있구나라는 기준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아, 이러면 안 쓰면 죽는다라는 건 이제 나야 뭐 내가 뭐 벌어서 내가 쓰는 거 아끼는 거니까 뭐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뭐 자녀도 있으실 테고. 그렇죠.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좀 다르면 이제 피곤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일까지 해야 되나? 네.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처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궁상 떤다 였었고요. 그 궁상을 떨면 예, 돈은 좀 모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떠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가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절약이 필요했었고요. 그게 말씀해주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내에게 이해를 구하고요. 네. 아이들한테도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득을 하는 좀 과정이 필요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줘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었고요. 이 책 전에 책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건 아내랑 공동 저자로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액팅들은 다 아내가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아내가 해준 거여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함께하는 파트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 아내분하고는 이제 뭐 같이 공동책도 쓰셨으니까 또 재테크책 쓰셨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감대가 있을 걸 생각해요. 뭐 네.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이니까. 네. 근데 뭐 자녀들은 아직 어릴 수도 있고 뭐 자녀가 만약에 뭐 뭐 아빠 나 탕후루 먹고 싶어 뭐 탕후루 사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부모님들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뭐 그 3-4천 원짜리 탕후루도 못 사주나. 아유, 이런 생각도 들 테고 자괴감 들죠. 네. 이렇게 뭐 아이가 자꾸 뭐 이런 집안 사정을 모르고 막 자꾸 탕후루 사줘 탕후루 이런다면은 아이한테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겠어요? 조언을. 아, 네. 그 말씀해 주신 상황은 제 아내가 이렇게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양념치킨을 저희 큰딸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약속을 했죠. 일주일 동안 네가 몇 시 이내에 자고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뭐 이런 식의 숙제 다 해놓고 하는 식의 약속을 지킨 일주일이 지나면 금요일 밤은 우리 치킨데이를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왠지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해서 아내가 되게 현명하게 아이들을 설득을 했고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당장 먹고 싶어를 참는 게 아니라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명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미션과 보상을 엮어가지고 엮어 나왔군요. 네. 그 책에서 이제 수백억 부자들이 고민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나 수백억 있으면 정말 고민이 하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고민들을 하나요? 그 제일 충격받았던 게 그 강남 삼성역 쪽에 있는 그 빌딩을 가지신 회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건물 1층 월세만 2,800인가 그랬어요. 와. 1층 월세만. 네. 네, 근데 그게 뭐 20층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숨을 쉬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18층이 안 나간대요. 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서 누려봤으니까 그 누린다라는 행복감을 예, 계속 지속하고 싶어서 예, 더 벌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미 모아둔 자산,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모아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본인은 가만히 노력하지 않아도 모아둔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게 투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진 돈을 더 자발적 이렇게 스스로 불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덜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벌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부부 합산해서 2억 넘는 수입을 내는 그 네.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2억 넘게 벌면 엄청 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지하는 그 품위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정기적으로 백을 구입하시는 그렇죠. 아내분. 네. 네, 그리고 그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골프랑 그런 것들과 정기적으로 매달마다 해외나 뭐 이런 데를 가면서 여행을 가면서 본인의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 쓰는 비용들 해서 그 저 이게 사례가 아는 재무설계하는 선배가 해준 얘기거든요. 네, 네. 재무설계를 하러 간 거예요. 2억 넘게 버니까 투자할 돈이 있겠지라고 그쵸. 해서 네. 이제 영업을 하러 갔는데 이 얘기를 한참 듣다가 마지막 그 선배 멘트가 뭐였냐면 정말 힘들게 사시네요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부족한 거죠. 버는 돈으로. 그래서 그 아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고요. 아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걸 습관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쓰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만족감을 갖고 생활을 하시니까 이 지속할 수 있는 절약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절약 갖고 있는 자산의 투자를 통한 증식 그리고 당장의 매출 수입을 늘리는 요 세 가지 예, 요거는 다들 갖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고소득에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고민과 걱정이 생각보다 많아 보이네요. 이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가진 만큼 더 많이 불안하고 뜯길까봐 사람 못 믿고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통장 공유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네. 돈 좀 있으신 분들끼리는 결혼할 때 본인 갖고 있는 재산 손 안 그러니까 저게 충격받았던 결혼 그게 네. 그 돈 많이 벌고 있는 남성분과 돈 많이 버는 여성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월 생활비로 한 사람이 300만 원씩 내고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기로 해서 네.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요즘 일반적이에요. 아, 그렇기는 제 친구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제 친구는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는데 그래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네. 요즘 뭐 MZ라고 하잖아요. 네. 그 MZ 세대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그냥 우리 한 달 얼마씩 공동생활비 내, 네. 나머지 각자 돈 관리하자.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네. 제 주변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언제 변하냐면요. 네. 아이가 태어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왜요? 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기는 변수랑 관계되어 있는 지출 비용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이제 각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니까 섞이기 시작하는구나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지금은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라는 것보다 내가 중요해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좀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 자체가 아, 이성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감정이 필요하구나 해서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라는 걸 건드렸었던 예,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이제 뭐 그렇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들, 속마음들 이런 것들 많이 마주하고 보면서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요. 정답은 뭐였냐면 네. 각자 다 다르다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A씨보다 훨씬 돈이 많은 B씨는 되게 불행했거든요. 네. B씨보다 훨씬 돈이 적지만 이분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만족 포인트 자체를 다르게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갖고 있는 걸 더 늘리는 것이 행복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자신의 아내분, 자신의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행복했던 분인데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아내가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더 큰 욕심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의 욕심은 이게 더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어. 내가 없더라도 내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시스템을 고민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이분은 가족도 물론 중요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당장 내 자산 자체에 대한 증식 몇 퍼센트, 그래서 뉴스에 신문에 갖고 있는 그 자산가 랭크가 어떻게 하면 1위라도 더 오르는지 그게 중요하셨던 분이라서 각자 가지는 기준이 되게 자족하는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돈과 행복의 관계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행복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다 각자 기준이 다 다르다. 네. 라는 게 작가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고민했었던 게 아까 봤던 그 기초, OX 지출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만 하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좋은 사례일 것 같은데. 네. 똑같은 날 입사한 입사 동기. 그러니까 월급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친구는 되게 만족스럽고 한쪽 친구는 늘 힘들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친구는 부모님께서 학자금이니 뭐니 용돈을 다 보태줬기 때문에 받은 월급의 절반이 저금이 가능한 친구였고요. 이쪽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아프셔서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생활비를 보태고 있던 친구였고 대학교도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대출 다 받아서 해서 입사한 후에도 계속 대출금을 갚는 상황, 집에 용돈을 보내주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돈을 벌지만 이 친구는 되게 여유롭고 이 친구는 되게 늘 빡빡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적인 소득, 이 OX 꼭 죽지 않을 만큼 살 수 있는 이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네. 1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암울한 미래를 두려워하던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 한 가지 써주셨는데 궁금한 게 네. 뭐가 그렇게 암울하셨어요? 작가님 뭐 경제부 기자도 하시고 네. 뭐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타이틀하고 통장 잔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때 한창 돈 많이 벌 때 한 달에 막 천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벌 때도 있었는데 집에 갖다 주는 건 60만 원, 70만 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떼주는 네.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 노력해도 내 미래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제일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네. 제가 그 돈을 벌기 위해 되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쓰고 후회하는 상황이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배가 오면은 기분 좋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 선배 돈 좀 벌더니 소고기도 안 사주고 이러면은 사주면서도 돈 아깝는 그쵸. 그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 차라리 안 사줄 걸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의 후회하는 지출들이 많다라는 걸 하나하나 느끼면서 아, 후회하는 지출들을 줄이면서 조금 더 만족스럽게 당장을 버텨야 내 미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저 후회라는 단어를 암울한 미래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돈을 좀 관리하는 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 네. 일단은 이제 소비 기준. 네. 뭐 아까 뭐 잠시 뭐 말씀 뭐 안 쓰면 죽는다. 이거 안 쓰면 죽냐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셨지만 사실 뭐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뭐 이거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은 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간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도 네. 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우동을 살 수도 네, 우동을 있고 또 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타고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네. 그럼 뭐 좀 잡을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고민 되게 많이 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요? 네, 뜬금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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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이어트하는 방법들 제 주변에서 보면 다이어트 한다고 칼로리 다이어트해서 먹을 때마다 이건 몇 칼로리, 몇 칼로리, 몇 칼로리 했으니까 몇 층 계단을 올라야 돼. 뭐 오늘은 한 시간 뛰어야 돼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뭐냐면 횟수 다이어트거든요. 횟수 다이어트? 네. 그러니까 방금처럼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탈까, KTX를 탈까, 무궁화호를 탈까, 우등을 탈까라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지금 특히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분들이 좀 젊은 분인데 그런 고민할 시간에 전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단순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출하는 그 횟수 자체를 줄여
봐서 네, 어느 정도의 그 좀 지출 패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커피를 막 12잔, 13잔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저는 이게 돈을 잘 쓰고 있나라는 걸 딱 봤을 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비율을,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비율을 보니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안 좋은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줄이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횟수를 먼저 제어한 후에 그 횟수 하나하나의 그 퀄리티를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제가 택시를 좀 많이 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교통수단이 KTX를 타고 갔을 때 택시까지 두 번이 합해지면 3회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을 2회로 줄이고 2회에서 금액을 더 절약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때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일단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질을 관리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지출이 되어 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좀 줄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네. 쓰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자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돈보다도 그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취업 커리어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교육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투잡 쓰리잡하고 PD님처럼 이제 유튜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쿠팡맨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내가 하는 본연의 업무의 전문성을 늘려서 내 몸값을 올리고 그래서 안정화시킨 이후에 추가로 투잡 쓰리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 취업도 안 하고 쿠팡맨이 더 돈을 버니까 라는 식의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본질적인 본인의 전문성, 전문 분야를 만든 뒤 추가 옵션을 가져라 라는 것 때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 돈 좀 모아봐야지, 돈 좀 아껴봐야지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가계부 쓰기.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 주변을 보면은 생각보다 네. 가계부 쓰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 뭐, 어디 뭐, 재테크 영상이나 뭐, 재테크 뭐, 책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가계부 써라. 네. 그래서 내 소비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된다. 네. 이게 항상 나오는데. 네. 왜 이렇게 주변에 실질적 가계부를 써서 막 돈 벌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일단 그, 많이들 물어보는 게 당신은 가계부 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돈 관리 이꼴 가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네. 먼저, 뭐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전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이걸 쓸까 말까 고민되는 포인트에서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익히고 나니까 굳이 제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저도 열심히 썼죠. 처음에는 그 가계부 항목 중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교통비인지 공과금인지 식비인지 외식비인지 이런 부분으로 항목 구분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저는 돈 관리가 되게 절박했었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서 이 지출 항목을 100개까지 늘린 적도 있어요. 정말 세분화하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펜도 5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네. 진짜 그때 옛날 가계부 보면 진짜 컬러풀하게 남자인데 글씨도 예쁘게 되게 네. 쓰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퇴근해서 그 가계부 정리하면서 뭔가 내 삶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긴 시간을 썼는데 6개월, 7개월 쓰고 나서 얻어진 제 결론이 뭐냐면 통장 잔고는 변함이 없네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는 목적 자체는 제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어야 되는데 기록에 자꾸 목적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가끔 쓰거든요. 지출이 너무 과하다 싶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가계부를 쓰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그 정도의 이제 수준, 중급, 상급으로 이제 올라와 있지만 네. 초기에 돈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과연 가계부가 필요할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 100개까지 늘렸던 지출 항목을 아예 극심플화시킨 게 OX입니다. 그래서 돈을 쓴 거는 기록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걸 줄이려고 쓰는 게 가계부니까 X인 항목을 쭉 보는 겁니다. OX 가계부는 되게 심플한 게 일단 언제 썼는지 주기가 필요하니까 날짜 쓰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항목을 썼는지 쓰고 금액을 쓴 뒤에 맨 뒤에 OX만 쓰면 돼요.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계부를 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노트에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한 달 지나게 되면 O 금액이 얼마고 X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니까 그 X 금액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계부를 아예 단순하게 변환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O는 꼭 필요한 거고 X는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네. 내가 이제 쓰고 나서 판단을 해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O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 강의 갔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월급에서 몇 퍼센트를 저금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갈 때마다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용돈 주는 친구랑 예, 본인 대학 합격한 가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다, 3331이다, 뭐 이런 식의 비율들, 자산 관리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나랑 맞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써야만 하는 돈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궁상 떨지 않고 저축하는 방법은 써야만 하는 5 지출의 내 평균 금액을 알고 난 뒤에 남는 금액을 갖고 텐션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단 거를 막 먹어줘야지만 머리가 풀리고 막 힘이 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 가서 카라멜 마끼아토를 먹었어요. 그럼 난 지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나중에 O가 돼요, X가 돼요? 아,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 그 OX 먼저 기준을 하나 잡고 갈게요. 그러니까 OX 지출인 초보용 돈 관리법은 뭐냐 하면 내 생존을 위한 금액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 제가 연극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지방에 되게 잘생겼어요. 네. 지방에서 서울 와서 대학로 근처에 방을 하나 잡고 본인은 2년이면 자립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오디션 보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월세랑 핸드폰비랑 밥값이랑 차비랑 하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조금 안 되는 37만 원, 8만 원 정도의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디션을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20만 원밖에 그 당시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10몇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고향으로 상경을 했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이 아닌 나는 37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으면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 37만 원으로 너 얼마나 자립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2년이요. 그러면 37이니까 40으로 해서 12개월, 40, 뭐 480만 원, 2년이면은 뭐 960만 원, 그럼 돈 1000만 원을 모자 했을 때 6개월, 1년 동안 정말 바짝 일만 해서 그 돈을 모아놓은 뒤에 알바를 하면서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돈을 뒤에 두고 오디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OX가 있는 거고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경우는 네, 만족감이잖아요. 네. 이건 중급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OX를 끝내놓은 뒤에 그 다음에 A, B, C 쓰고 나서 만족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택시비 예를 써놓은 게 있어요. 택시비는 피디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지출이에요? 나쁜 지출이에요? 나쁜 지출이죠. 나쁜 지출이죠. 네. 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월요일 날 딱 이제 일을 출근을 딱 했는데 네.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픈 상태에서 일주일 내내 생활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고 택시를 타고 집 앞에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보일러를 최대한 올려놓고 푹 자고 다음날 출근해서 일주일을 버텼었거든요. 이때 쓴 택시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이 판단을 네. 하는 겁니다. 네.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다시 그 아팠었던 그 월요일에 가면 저는 과연 그 택시를 또 탔을까요? 참고 버스를 탔을까요? 저는 또 택시를 탔을 거예요. 그때 너무 아팠거든요. 그럼 그 지출은 A인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키아토도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걸 먹음으로 해서 에너지 충진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 난 타임머신을 타고 가도 후회하지 않고 그 음료를 먹겠다라고 하면 A를 쓰는 건 거고요. 택시비, 다른 택시비를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각인 거예요. 허둥지둥 하면서 택시를 타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다시 그때로 가면 저는 그때 택시를 또 탈까요 안 탈까요? 타야겠죠. 타야죠. 네. 부장님한테 혼나거든요. 네. 예, 타야 하지만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전날 작작 좀 마시지. 예, 그러면 저는 다음부터는 그 지출은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택시비는 나쁜 게 아니고요. 정말 써야 할 택시비가 있고요. 네, 쓰면 안 되는 택시비가 있듯이 음료 또한 그렇게 저는 A, B, C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잘 썼다, 타임머신을 타도 또 쓰는 지출이다. 이거는 이제 쭉 킵해놔서 아, 난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활비가 나오고요. 괜히 썼다. 후회된다. 다음엔 그 지출하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C 평균을 잡아놓고요. 그 평균 금액을 저축을 합니다. 네. 아,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에 뭐 재테크나 뭐 재무설계 내지는 이런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아니요. 이게 네. 약간 좀 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재테크 프로그램이나 뭐 관련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뭐 한 달에 10잔 먹었어 이러면은 이 지출은 이제 스튜핏 네, 항목 중심으로 그 품목을 보고서 네.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접근한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 카라멜 마키아토 10잔은
다 똑같은 열쇠는 아닙니다. 네. 그 안에 담긴 스토리가 다 다르고, 네. 그 스토리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카라멜 마키아토였는지 아닌지, 네. 이건 다 개별화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잔 먹었다고 해서 너 이거 뭐 소득 얼마야? 너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열잔 왜 먹어? 다 그건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왜 이걸 먹었고 그 스토리를 다 들여다 봤을 때 비로소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구나. 아,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느껴졌어요. 네. 그게 가심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충격받았던 게 그 핸드폰이 샤오미도 충분히 핸드폰 기능을 다 발휘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싼 샤오미를 사는 게 가성비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샤오미 안 사고 다 애플, 그쵸. 아이폰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가성비와 가심비의 차이더라고요. 그 이제 통장을 분류해서 쓰세요? 일단 네. 그 저는 있는 대로 다 쓰는 타입이어서 그 항아리라고 표현을 하면 네. 그 항아리 자체를 좀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카드도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도를 최대한 채워놓은 카드는 제가 갖고 다니면 안 되고 집에 숨겨놓고요. 급한 일일 때 쓰고요. 제가 움직일 때는 이 정도만 써야지. 예를 들면 뭐 오늘도 이제 저녁에 술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면 또 술 취하면 아 내가 낼게 막 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돈 자체를 한도를 줄인 뭐 30, 20, 10 이렇게 한도를 줄인 만큼의 체크카드나 그만큼의 신용카드를 쓰는 건 거죠. 그러면 내가 더 쓸게 라고 하면 누군가의 저에게 속삭이거든요. 한도 초과입니다. 이렇게 네, 속삭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좀 뭐랄까 자발적 이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듯한 네, 이 절약을 네.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렇게 통장들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용도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아, 네. 말씀이시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용돈 계좌에는 내가 한 달에 쓸 용돈 뭐 30, 30, 50, 50을 다 옮겨놓고 네. 뭐 고정비가 나오는 통장은 또 했고 월급을 받는 통장도 따로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네. 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쓰다가 보니까 내야 할 공과금까지 부족한 경험들이 저는 있다 보니까 네. 떼야 할 거, 그러니까 저축하는 가장 원칙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가 되게 좋은데 외국인 친구가 고향을 떠나서 돈 벌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사니까 너무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그쵸.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모으기 위해선 먼저 번 돈에서 가족에게 보낼 돈을 먼저 잘라서 보내준 뒤에 써야 되는데 적적하니까 먼저 쓰고 남은 돈을 그쵸. 보내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돈을 못 모으거든요. 예, 그거랑 딱 좋은 예, 딱 그거랑 같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매달 받는 월급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올지 예상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쓸 수 있겠다 네. 이런 소비도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네. 쭉 나가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 그게 가능한데 뭐 프리랜서 아, 혹은 뭐 자영업 맞아.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월급이라는 사실 개념이 없잖아요. 뭐, 네. 뭐 제가 아는 뭐 프랜차이즈 설빙이라는 프랜차이즈는 뭐 여름에 한때 다 벌어서 1년 걸고 다 벌고 네. 겨울에는 그냥 이제 거의 손님이 없다고 네. 하던데 그렇게 고정 수입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돈 관리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돈 관리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일단, 이건 어떨까요? 그, A 대기업에서 예전에 월급이 어떤 식이었냐면, 200, 400, 200, 400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요. 홀수달, 짝수달 월급이 달라요. 네. 예, 그럼 200, 400, 200, 400이면 PD님은 월급을 얼마로 생활하시겠어요? 아, 200, 400. 그 200이라 생각해야죠. 예, 그때는. 그렇게 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400에 삶의 질을 맞춰요. 네. 네, 그러니까 늘 돈이 부족한 네. 건 거예요. 네. 그럴 때는 PD님께서 현명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200으로 맞춰놓고 추가로 들어온 그 돈을 예, 숨통 자금이라고 여유 자금으로 쓰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좀 현명하게 가야 되거든요. 자영업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식당, 식객로드 이런 거 해서 대박 나셨던 사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추천드린 게 뭐냐면 테이블별로 목적을 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 네, 네. 예, 그러니까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여섯 개가 있다라고 네. 할 때 1번, 2번 테이블은 인건비예요. 예, 그러니까 1번, 2번 테이블로 들어오는 입금액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보면 1년, 2년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 그쵸. 보면 네. 이쪽 자리에 앉은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평균이 나오니까 그쵸. 본인이 지출하는 인건비 평균에 맞게끔 하는 그 테이블을 계산을 해놔서 이건 식자재, 이건 인건비, 이거는 뭐 관계되는 공과금, 세금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별로 구분을 해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제어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통장이 다 다른 거예요. 1, 2번 테이블 통장하고요. 3번 테이블 통장이 달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아놔서 범주를 벗어날 때는 꼭 누군가와 네. 상의를 하고 네. 네, 그건 이제 제가 막 이게 구박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네. 막 이렇게 해서 바가지를 긁을 수 있게끔 네. 하는 그 경계선을 두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설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즌성 하는 그쵸. 데가 제일 네. 큰 데가 스키장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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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으로 들어오니까 일단 그 시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유지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수입으로 돈을 생각을 하게 되면 뭐랄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한 월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1년 그 생활비를 딱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라는 통장을 따로 둔 상태에서 두고 그러면 이거를 쭉 12개월이 나눠지잖아요. 그다음에 네. 추가로 벌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때 계획했었던 여가 아니면 물품 구입 아니면 뭐 그런 식의 형태로 해서 좀 갈 수 있게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지되게끔 돈을 쪼개 놓는 게 제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마트 가서 네. 대용량 큰 음식을 샀는데 이걸 한 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제 아내는 사오면 이걸 다 팩에다가 조금 조금 소분하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다 얼려놓고 네. 그때 꺼내 먹듯이 그러니까 많이 벌게 됐을 때는 이 돈이 다 내 돈이 아니라 다음 달 내 돈, 다다음 달에 내 돈이라고 해서 사람을 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면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현금 흐름에도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현금 흐름에 무슨 패턴이야? 이 생각이 드는데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이제 뭐랄까 돈이 입금이 되면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쓰고 싶을 때 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내가 쓰는 것도 다 내 자유지라고 생각을 그쵸. 하지만 이 부분에 생각을 좀 바꿔야 되더라고요. 미래의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뒤, 20년 뒤에 제가 와가지고 어떤 늑수리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너 자꾸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당신 누구세요? 내가 미래의 너다 막 이런 식의 드라마 같은 것도 한번 장면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현금을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자체도 지금 있는 돈을 다 내 돈인 것처럼 계산하기보다 이것을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시기별로 해서 나눠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뭐 TV 뭐 100만원짜리 TV를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할 때 당장 지르게 되면 아내가 되게 예, 한숨을 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전 적금을 드는 건 거죠. 이거를 몇 년 뒤에 살까? 그래도 너무 뒤는 그러니까 3년 뒤에 사고 싶어라고 하면 100만 원을 이제 3년, 36개월로 나눠서 적금을 든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돈 자체에 대한 것들을 좀 쪼개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고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세금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대출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을 다 아시니까 그런 것들도 따로따로 먼저 계획을 하셔서 그러니까 있는 돈 다 쓰는 그런 옛날에 저 같은 버릇은 갖지 마시고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쪼개놓자라는 취지로 적어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라는 게 이제 뭐 그렇게 먼 미래를 상정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한 돈들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라는 게 그 현금 흐름 패턴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매주, 매달 계속 쓰는 걸 이제 고정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돈을 모으다가 계속 실패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즌성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책 뒷편에 나와 있는데 네. 12개월로 나눠가지고요. 칸 12칸으로 나눠서 월별로 내가 어떤 걸 지출하는지를 써봤어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 보험료 그 뭐 수십만 원 나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이들과 방학 때마다 이제 드는 돈들 그쵸. 휴가 때 나가는 돈 그 다음에 아내 생일을 또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우리 장모님, 장모님 이렇게 다 챙겨드려야 되는 그 시즌성, 그 추석 때 나가는 돈, 설에 나가는 거, 크리스마스 행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들로 해서요. 그 흐름 자체를 월별로 한번 쪼개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러운 돈이 아니라 매년 나가는 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8월인데요. 8월이 제 아내 생일 있고 네. 저희 큰딸 생일 있고 네. 그때가 방학
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저 휴가 시즌에다가 목돈이 나가겠네. 네. 그렇게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게 쉽게 나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면 꼭 카드 할부를 많이 쓰게 되니까 저는 7월에 적금을 드는 거예요. 오. 그때 200 정도 나가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을 7월에 들어 놓고요. 7월 말에 240 만기가 오는 거죠. 네. 그럼 만기액으로 8월에 현찰로 체크카드로 쓰게 되면 카드 할부 없이 그 이벤트 자금들이 사용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 이벤트들에 대한 예, 대비를 해놓는 그런 현금 흐름을 준비해놓는 건 어떠실지 예, 싶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려 하지만 저축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 덜 벌어서 그래요. 일단은 덜 벌어서? 덜 벌어서 이게 가장 현실이 소득이 작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필수 생활비가 높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OX 지출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이 꼭 있어야 되는지 파악하고 내 지출이 과하구나 적당하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과하면 절약을 해야 되고요. 적으면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커리어 관리를 하면서 이제 취업 컨설팅을 또 하다 보니까 네. 열심히 한다고 더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 컨설팅 쪽인데 이쪽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돈 조금 버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네, 그렇죠, 예. 이게 직업의 차이인 네, 거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달라요. 그때 그 연극하는 친구도 그랬었고 가수 준비하는 친구도 그랬었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생활을 위한 생존을 위한 지출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예 그리고 이만큼 내가 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현명하게 생각한 후에 예 그리고 지출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파악이 안 돼서 저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되게 절박하다라고 해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 나 진짜 너무 절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아낄 테니까 내가 관리 비용도 주고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관리해줘라 라고 해서 되게 빡빡하게 제가 계획을 세워드린 여자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잠수를 타셨거든요. 제가 너무 빡빡하게 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가 했는데 3개월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다시 깠는데 빚이 더 늘어난 거죠.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이 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자기를 위로해야 돼서 백을 몇 개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텐션과 예,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잡지는 않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또 다르니까 네. 그걸 남겨둔 뒤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를 파악하신 뒤에 투잡을 결정하시거나 직업을 바꾸시거나 예, 아니면 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진짜 빡세게 하셨나 보다. 저는 제, 예, 저 정말 네. 아 진짜요? 그렇게 쌀값이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아 그래서 이제 저축을 그래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아 네. 네. 이 시스템 결국 계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의지라는 게요. 진짜 강하지만 진짜 약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절박했고 어떻게든 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또 한순간 또 멘탈이 흔들리면서도 무너져버리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완성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의지, 제 멘탈, 제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제가 뭐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건 거죠. 나는 하기 싫지만 자동이체가 되어버리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써야 될 돈이 이미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서 애써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눈 딱 뜨면 자동으로 네, 가야지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게 이제 OX로 구분해 놓고 ABC로 나눠 놓고 12개월로 나눠서 예, 관계되어 있는 적금도 들고 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월급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뭐 몇 퍼센트가 적금으로 거죠. 바로 가게 네. 빼놓고 이제 그 안에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네.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이 되겠네요. 네. 그,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청약통장. 아, 청약통장이요? 네. 일단은, 네. 저는 없앴습니다. 아, 이번 네. 코로나 시기에 없앴습니다. 아, 네. 왜 없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일단은,
이제 금리가 일단 너무 좀 별로 높지 않다 이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이 청약 당첨되기가 한대 별당입니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되는데 내가 굳이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해지하고 주식을 샀죠.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청약 통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청약 통장에 은행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청약 통장에 대한 먼저 기본 기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의 부모님, 저 통약 통장 없앴어요 하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욕하지 그걸 왜 않았을까요? 예, 없애냐고. 그거 왜 없었는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들이 왜그 말씀을 하시냐면, 청약 통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그 저희 IMF도 그렇고, 저희가 돈이 너무 없을 때, 대한민국의 저축률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청약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저축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방안들을 좀 마련해봐! 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데 도움되는 통장을 만들어봐. 해서 완전 대박 히트를 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축률을 늘리기 위해 이율도 더 높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혜택도 되게 많이 주고 해서 저희 어른들은 청약통장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율이 현실적으로 낮아지게 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예전에는 뭐 대가족해서 여러 명이 집 하나를 갖고 있던 그렇죠. 시절이 핵가족이 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집이 또 이제 자산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집이 점점점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않습니까? 예, 빈집들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막 100채, 200채씩 갖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자산으로 일어나면서 집이 결국은 이 돈, 자산이라는 게 되면서 조금 방법이 달라진 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제도 같은 것도 조금 더 강화되고 집을 얻는 것들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오히려 집을 사기 쉬워지는 안 좋았었던 시기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개인적인 그거는 저는 이렇게 로또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또라는 것도 구입을 해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당첨될 확률이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어쨌든 사야 당첨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약한 확률이라도 나는 입장권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청약만한 거는 없는 건 거거든요. 그리고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30회, 60회 이상의 돼야 1순위가 되는 부분이어서 또 시간에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처럼 현명하게 투자를 통해서 본인이 그 돈을 잘 버시니까 직접 나는 그 돈을 모아서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청약을 통해서 현 시가보다는 조금 더 낮게끔 내가 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입장권을 하나 쥐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예전 어른들처럼 맹신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아니 이제 그뭐잘 번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정부에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가 자꾸 막으니까 이제 분양하는 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로또 청약이란 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불황기에는 너도나도 안 살려고 그러고 청약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뭐 내가 집값 떨어진 게 보이니까. 그런 이제 약간 사이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러면 그냥 불황기에 내가 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몇 년씩 이거 청약청도 채워가지고 갖고 간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없앴거든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자산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분도 청약통장을 없애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찰을 모으고 있어요. 경기는 내년에 더안 좋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집이 매물로 많이 나올 그쵸, 거예요. 예. 그러면 현찰을 가지고 집을 쓸어 담는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청약 통장은 필요 없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이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확률은 사실 지금은 돈 벌어서 집을 살수 없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내 거주를 목적으로 한 그런 청약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거는 꼭 갖고 계셔서 그리고 또 다가구,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땐 여러 가지 또 가산점이 있고요. 그렇죠. 청약도 그 청년들도 가산점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권 형태의 걸로 가져가시고 그 자산을 조금 좀 현명하게 불리실 수 있는 분이면 저는 피디님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작가님께서 이제 뭐 이제는 뭐돈 모아서 집을 살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신다면은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은, 대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불편한 단어들이고요. 신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대출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저에게 빌려오는 거
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도 계속 부족한 이유가 네. 과거에 제가 너무 많이 땡겨 쓴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예. 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딱 그런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그거 아시죠? 딱 2년 전 딱 그랬을 텐데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네. 대출 받아서 집 살까? 아,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살까? 현 상황에 맞게끔 그냥 집을 마련할까 했을 때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었었고요. 현 상황에 맞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상황이었어서 이때 땅을 치면서 후회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대출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 미래의 저로부터 땡겨오는 부분이어서 언제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가 어저께 통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축구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꾸 독일로 보내달래요. 네,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대박이다,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분의 갖고 있는 돈 형편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아이가 너무나 축구 클럽에서 추천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기회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신용 관리를 못 해놓게 되면 많은 이자를 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당장 염두에 두시지는 마시고 급할 때 미래의 나에게 빌렸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신용 관리를 잘하자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에서 이제 대출이 필요하지 않을 때 대출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공부를 하고 대출도 공부가 필요한 거죠? 대출도 아마 지금 돈 관리하는 책 중에 대출 부분 써놓는 책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써놨었던 건데 일단 대출이 필요 없을 때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네.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건 내 상황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급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따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안 좋은 조건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대출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급한데 욕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아 이런 건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나에게 최적이구나라는 형태가 조금 더 안정적인 정신 상태일 때, 안정적인 생활 상태일 때 준비가 되어져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덜 필요할 때 미리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 거고요. 조건 자체도 그 쿠팡이나 물건 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물건인데 그 마켓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롭게 사면 조금 더 저가로 선택할 수 있듯이 대출이 딱 그렇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을 찾는 방법은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내 상황에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당장은 갚을 수가 있는데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네. 2년 이후에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집 차압당하고 한 그런 분들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갚을 여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OX 지출에 5를 제외한 남은 돈으로 상환이 가능한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대출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수익에 대한 자산에 대한 비율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갚아나가는 건 이 5를 제외한 이 부분에서만 제가 갚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을 파악한 예, 그 여력만큼만 대출을 받는 게 예,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될 대출은 어떤 대출들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쉬운 대출을 예, 말씀드리는데 제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몰랐을 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이게 넣었는데 네. 거기에 50만 원 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뭐지 하고 해서 한번 빼봤는데 정말 현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전 통장 잔고가 없었는데 50이 나온 네. 거예요. 이게 현금 서비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쉽게 받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쉽게. 그런데 이게 제 신용 등급을 엄청 깎아먹고요. 이자율도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에 가장 안 좋은 건 쉬운 방법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드립니다. 이건 나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게 물어보고 질문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2금융 해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오케이. 예. 예. 그런 막 운맨 막 이런 데에서 지금 쉽게 하는 대출들을 저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대출을 받아봤었는데. 네. 거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되게 쉽게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KB 우리은행 신한 가 갖고 대출을 받으면은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질문도 많고 뭐 관계되는 연대 보증인부터 해서 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귀찮은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거를 오히려 예 밀어내시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보이스피싱 당했거든요. 예, 전화를 딱 와서는 네. 네, 어떠어떠한 이유로 대출을 해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바쁘니까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은 다음에 바로 그쪽에 전화를 해봤죠. 카카오뱅크였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율이 너무 좋아갖고 전화를 해보니까 네 역시나 가짜. 그러니까 좋으면 경계하시고요. 예, 쉬우면 피하시면 돼요. 그러면 받지 말아야 될 대출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대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출보다 훨씬 더 좋은 대출. 네. 내지는 이제 간편하게 뭐 복잡한 서류 이런 거 없이 네. 바로 딱 주는 대출. 네. 이런 거는 피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면 일단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로또 없이 인생을 역전하려면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돈 얘기랑은 상관없는 커리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입사원들 그리고 그 공무원분 중에 이제 신규 공직자분들 이제 강의를 예, 종종 가는데 그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돈 모으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하는 것들하고 주식, 경제부 기자였으면 좋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법보다, 자기 몸값 올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또라고 하는 거는 1억 천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기다려야 되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인데 그런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계속 거는 것보다 확실한 것에 거는 게 더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 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입사원 때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을 잘하게끔 해서 빨리 퇴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문성을 확보를 하면 그 여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여유 시간에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걸 또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 일을 대충대충 하면서 다른 돈벌이가 보이신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배제하시고 내가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그러면 전 눈치 없이 빨리 정시퇴근이 가능해지고 정시퇴근 한 다음에 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추가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제 몸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확천금보다는 내 가치에 투자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결국 나이가 하는 거네요. 그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요? 네.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나 뭐 부동산, 코인 이런 거 일단 눈 돌리지 말고 나에게 가장 먼저 투자를 하고 네. 거기서 남은 잉여자금을 이제 뭐 주식이나 네. 뭐 집이나 코인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지 네. 가장 바람직한 재테크의 모습인가요? 그 바람직한 재테크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금하면 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모이진 않을까요? 안 모여요. 네. 안 모여요? 안 모여요. 네. 이상하게 쓸 일들이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모을 때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일단 고정 지출로 안정적인 지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스팟이 있어야 돼요. 고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다가 팍 뛰는 수입이 한번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다가 팍 수입이 생겼을 때 그래야 제 자산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확천금만 기대를 했을 경우에는 네. 이두저도 아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광을 캐다가 네. 결국은 90cm를 남겨두고 포기를 했었던 그런 예, 뭐 동화 같은 이야기가 네. 있듯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내 몸값을 키워서 안정적인 내 가치를, 내 월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여력에 추가 소득을 만들므로 해서 결국은 내 보유 평균 자산 자체를 늘려가는 거 예, 그게 필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저 PD님 팬이어서 이쪽은 안 보고 자꾸 여기만 봤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시행착오를 여러분이 겪지 않으셨으면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현명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웠지만 그것보다는 꾸준함 가운데에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같은 시행착오보다는 꾸준한 전문성을 가지신 상태에서 현명한 돈 관리, 그 후회되는 지출을 줄이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분명히 원하는 것을 나중에는 더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너에게 저자 김도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